네, 그래서 I put. 저기 아니야, 주미가. 이몇 번째 푸시죠? 네? 몇 번째 푸시죠? 해보라고. 두 번째야, 두 이. 번째 푸시죠? 그렇습니까? 과거. I put. 과거예요. 내가 두었다 이 말이죠. 내가 두었다. A heavy box. 무언가예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그렇죠. 무거운 상자를 In my wagon 내 수레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A heavy box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시작 좋죠. What? When you put it? 오케이. What 다음에 얘를 묻는 말로 변신시켜줘야죠. 그렇죠. What did you put in your wagon? 이라고 묻는다. 그렇죠. What did you put in your wagon? 맞습니까? 오케이. 너의 수레 안에 무엇을 두었니? What did you put in your wagon? What did you put in your wagon? I put a heavy box in my wagon. 그럼 in my wagon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인 마이 웨건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뜻이 이 뜻인데 when where죠 where 그래서 인 마이 웨건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where 답답해 죽겠네 Where did you put? 똑같잖아. 묻는 말 만드는 부분은. Did you put? 너는 두었니? 너 어디에 두었니? Where did you put a heavy box? 집중. 이거는 왜 이래?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는다고? What did you In your wagon. 너의 수레 안에 무엇을 두었니라고 물으면 되잖아. 그렇죠?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What did you put in your wagon? What did you put in your wagon?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did you put a heavy box라고 물으면 되잖아. 어디에다 무거운 상자를 두었니라고 물으면 되잖아요. Where did you put a heavy box? What did you put in your wagon? 응? 뭐 한두 번 해봅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내 수레에다가 무거운 상자를 두었답니다. I pulled. 내가 뭐 했대요? 당겼죠. 내가 당겼다. My wagon. 내가 나의 수레를 당겼대요. I put my wagon along the path가 뭐예요? 길을 따라. 그렇죠. 길을 따라서. 내가 길 따라가서 수레를 끌고 갔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my wago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my wago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did you pull along the path? 넌 길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끌고 갔니? 이란 질문이죠. 넌 길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끌고 갔니? Pull along the path.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Pull your wagon. 하면 되겠죠. Where did you pull your wagon? 됐습니까? 어디로 너의 수레를 끌고 갔니? 라는 질문이겠고요.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에 stuck. stuck의 뜻이 뭐였으니까? 그렇죠. 걸린. 꼼짝 못하는 이란 무슨 씨였어? 어떤 씨였죠? 이 got은 뭐로 바꿔 써도 된다 그랬더라 내가. was로 바꿔 써도 된다 했죠. 내가 수업시간, 지난 수업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get 뒤에 무슨 씨? get 뒤에 어떤 씨가 오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어떻게 되다 라는 뜻이라 했죠. 지난 수업의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설명하면 get 뒤에 뭐가 오면 get 뒤에 어떤 씨가 오면 어떻게 되다고 get 뒤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다시 말하면 무슨 씨가 오면 이름 씨가 오면 무엇을 받다 라는 뜻이 된다 했죠. 받다, 구하다, get이 두 가지 뜻이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I get happy가 무슨 뜻이었어요? I get happy. 난 행복하게 된다 라는 뜻이었죠. 난 행복해진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I get happy 대신에 get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뜻이라 했죠? I인데? I am happy. get 뒤에 get 대신에 무슨 동사 써도 get 뒤에 어떤 시가 왔을 때는 get 대신에 무슨 동사 써도 잘 써도 똑같은 뜻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이 got은 그러면 뭐로 바꿔 써도 된다? was로 바꿔 써도 된단 말이죠. 걸려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my wagon got stuck. 누가 뭐 했다? 내 수레가 뭐 했다? 걸렸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꼼짝 못하게 되었다. 이 뜻이죠. my wagon got stuck. 내 수레가 걸렸습니다.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mud.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In the mud의 뜻은 어디에? 진흙 속에. 됐습니까? 진흙에. 내 수레가 꼼짝 못하게 되었다. My wagon got stuck. 어디에서? In the mud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in the mud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래? Where did your wagon get stuck? 여기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죠. Where did your wagon get stuck? 어디에 너의 수레가 걸렸니? 꼼짝 못하게 되었니? 진흙에 빠졌단 말이죠. My wagon got stuck. 꼼짝 못하게 되었다. 어디에서? In the mud. Where did your wagon get stuck? 뭐라고요? Where did your wagon get stuck? 됐습니까? 그래서 I pulled and pulled. 뭐하고 뭐했단 말이죠. 난 뭐하고 뭐했다. 나는 당기고 또 당겼다. 당기고 또 당겼어요. 당기고 또 당겼다. I pulled and pulled. 오케이. 그래서 누가 my wagon이 자 stuck 무슨 씨니까 앞에 무슨 동사 써서 이 동사 써서 뭐가 뭐됐다 어떠니 어떻다 인데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still. still은 무슨 씨예요? 그렇죠. 뜻이 뭐예요? 여전히. 그럼 여전히는 어찌야 어떠니야? 그렇죠. 어찌죠. 어찌 어떻게 여전히 어떤 상태 여전히 어떤 상태 걸린 상태였었다. 꼼짝 못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내 수레는 여전히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My wagon was still stuck. 됐습니까? 내 수레는 여전히 꼼짝 못했어요. My wagon was still stuck. 내가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고 또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나죠. I pulled and pulled, but 여기 but 같은 말 넣을 수 있겠죠. 난 당기고 또 당겼습니다. But 그러나 my wagon was still stuck. 나의 수레는 여전히 어찌 여전히 어떤 상태였다? Stuck 된 상태였었다. 그러니까 지인이가 지금 뭐래 이런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무슨 씨 무슨 씨라고 자꾸 얘기하죠.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씨? 하다시죠. 하다시. 자, 이 세상의 모든 뭐뭐 하다란 뜻을 가진 애들 가장 대장은 누구죠? 그렇죠. 두죠. 그렇습니까? 모든 하다시의 대표는 두죠. 두의 뜻이 뭐기 때문에? 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다. 가다가 영어로 뭐예요? go. 좋아하다. like. 공부하다. study. 달리다. run. 걷다. walk. 이런 말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하다시라고 하고 뭘 빼고는 be 동사를 빼고는 전부 안에 do not, does not, did가 들어있다. 안 보이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뭔 소리 하는 거냐? 나는 간다. I go. 너는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go?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어도 Do you like? 한단 말이죠. 그 다음 넌 좋아하지 않는다 할 때도 쓰이죠. 넌 좋아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이 녀석이 어디서 나온 거냐? 넌 좋아하니? 라고 물어볼 때 이 녀석이 어디서 나온 거냐? 얘가 무슨 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 씨기 때문에. 어? 이거? 이거는 물감 색깔이잖아. 물감이 있는데 나온 거잖아. 물감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하다 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건 무슨 씨들? 이름 씨들, 이름 씨들. 그렇죠? 이런 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이름 씨. 보통 자 하다 씨는 보통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 동사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름 씨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들? 명사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것이죠? 것. 맞습니까? 그래서 뭐 이름 씨의 예로는 sky, sun, desk, chair. air. air가 뭐예요? air. 그렇죠. ghost. 이런 단어들. ghost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이 전부 다 뭐다? 이름씨다. 됐습니다. 영어의 이름씨의 특징.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얘기하는 영어의 이름씨의 특징은 얘들은 제일 먼저 자, 이름씨는 이 세상에 없던 게 자기가 발견하거나 발명하면 제일 먼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자, 누군가가 숲을 본 적이 없어. 누군가가 숲을 본 적이 없다가 숲을 봤어. 그럼 저기다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뭐예요?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뭐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이름 지었고 숲이라 그랬고 영어를 쓰는 애들은 뭐라고 이름 붙였어? Forest라고 이름 붙였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름 붙이고 끝냅니다. 근데 영어를 쓰는 놈들은 이름 붙이고 나서 제일 먼저 뭐해? 이름 붙이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얘를 셀 수 있나 없나를 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셀 수 있는가 또는 셀 수 없는가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orest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있으면 뭐라고 쓰고 or을 쓰거나 또는 여러 개 있으면 forest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지만 water란 단어가 무슨 뜻일 때 물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그렇기 때문에 a water 이런 거 본 적 없죠. waters 이런 것도 쓸 수가 없는 거죠. 물론 water가 수채화 그림이란 뜻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water가 무조건 물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수채화 그림이 뭔지 알죠? 그렇죠? 우리가 수채 물감 있잖아. 그렇죠? 물감인데 물에 녹여갖고 사용하는 물감을 써서 그린 그림을 보고 수채화 그림이라 그러죠. 그럼 수채화 그림은 셀 수가 있죠. 그러면 a water 하면 수채화 그림 하나란 뜻이죠. waters 하면 수채화 그림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무슨 셀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진 게 아니고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셀 수 없냐 있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어쨌든 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영어의 이름씨는 한국 사람들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뭔가 문장에서 다르게 사용하더라. 그 이유가 뭐냐? 얘들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무지하게 따지고 그것에 따라서 문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우리말과는 그런 게 다르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는 뭐 그 사람들은 학생들이다 라는 문장을 말한다 치자. 그렇죠? 또는 그는 학생이다. 그 사람들은 학생들이다. 그는 학생이다. 라는 문장에서 우리는 똑같이 이다 라는 말을 쓰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다 라고 할 때는 뭘 써요? are 써야죠. 그렇죠? 그리고 student 하면 안 되죠. 영어에서는 student라고 해야 되겠죠. 반대로 그가 학생이라고 할 때는 he is a student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자,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붙인 이름들을 명사라고 하는데, 저는 명사라는 이것만 별로 안 좋아하고 이름씨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건 무슨 시? 어떤 시죠? 어떤 시? 됐습니다. 자, 어떤 시는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다?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첫 번째, 뭐 어떤 덩어리 만들거나 어떤 것을 만들죠. 예를 들어서 happy boy 이런 거 있죠. happy boy, happy boy. 어떤 boy?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뭐? 무슨 시를 꾸며준다? 이름 시를 꾸며주는 역할 첫 번째. 왜? 뜻이 어떤이니까. 어떤이란 말 뒤에 제일 잘 어울린 건 뭐예요? 것이죠. 것. 어떤 것.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졸린 사람들. 그렇습니까? 안 졸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뭘 붙여서, 어떤 시 앞에 뭘 붙여서, 비동사를 붙여서 무슨 시로 바꿔버린다? 하다 시로 바꿔버린다. 그렇습니까?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happy만 하면 어떤 행복한이죠. 근데 is happy 하니까 뭐가 됐어요? 행복하다가 되었죠. 사실은 이름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씨도 하다씨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는 학생이다는 뭐예요? He is a student. 이거 것이었는데 얘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것이다가 됐죠. 학생이 학생이다가 되었죠. 그러니까 비동사는 가만 봤더니 것을 것이다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뭐를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네요. 됐습니까? 어떤 시는 두 가지 됐습니까? tired의 뜻이 뭐예요? tired 피곤한이죠. 그러면 나는 피곤하다 할 때 I tired 하면 안 되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I am tired를 해야지 얘가 피곤하니 얘랑 합쳐서 피곤하다가 되는 거죠. late의 뜻이 뭐예요? late 늦은, 지각한 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지각이다 할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을 쓰는 이유가 다 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 나는 가는 중이다 라는 얘기할 때 가는 중이다 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가고 있어. I am going 이라고 그러죠. go는 가다 라는 하다 시였는데 going이 되면 가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가 돼요? 어떤 가고 있는. 그러니까 얘를 붙여야지 가고 있는 중이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세 번째 중요한 어떤 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건 무슨 시? 그렇죠. 어찌시죠. 어찌시. 예를 들어서 자 어찌시가 하는 역할은 꾸며주는 역할입니다. 꾸며주는 역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찌시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매우 이런 말들이 가장 대표적인 어찌시야. 뭐 여전히 지금 나와있는 여전히란 말도 어찌시고요. 자 그러면 매우랑 여전히를 여전히 이런 말들을 왜 어찌시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춥다 이랬어요. 춥다. 근데 날씨가 뭐 영하 30도야 그럼 그냥 추운 게 아니고 어찌 추운 거야? 그렇죠. 매우 추운 거, 엄청 추운 거. 그렇죠. 개 추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찌 춥다고? 어찌 춥다고? 매우 춥다고. 그래서 이런 말을 보고 어찌시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로 하면 원래 그냥 춥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It is cold라고 하면 되죠. 예, 어떤 추운, 어떻다? 춥다. 어떠니?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 됐죠. 근데 매우 춥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It is very cold. 어찌 cold? very cold.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보고 어찌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찌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더 설명해줬을 텐데 어찌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찌시라고 했어요? 그렇지. 기억 나와야지. 됐습니까? 어찌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을 보고 어찌시라 합니다. 자, 그러면 베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춥다고? 매우 춥다고. 됐습니다. 오케이, 자민아. 선생님이 1:1 오늘 좀 늦게 와서 안 되니까 일단 자민이가 집에 가 있는 동안 숙제 하시고요. 빨리 해서 주시고요. 알파벳 빨리 우리 끝내고요. 그 다음에 몇 호 했어 오늘? 12호 했네. 그러면 A-12를 넣어놓을 거야. A- 짝수호는 좀 어려워. 집에서 읽는 연습해 오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중요한 시. 우리말에 없는 무슨 시? 무슨 시? 앞잡이 시. 전치사. 됐습니까? 앞에 놓는 말이란 뜻입니다. 앞에 놓는 말. 우리말에는 없다라고 했죠. 우리말에 없다. 자, 앞제비씨가 하는 짓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앞제비씨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주세요. 그렇죠. 인.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그냥 더룸이 있다 치죠. 더룸. 이건 그냥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그 방.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더룸이 아니고 뭐 더룸 했더니 인더룸 했더니 무엇, 다시 말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게 what에 대한 대답이었던 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요?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9 o'clock 한 뭐예요? 9 o'clock 9시 정각이죠. 그렇죠? 근데 at 9 o'clock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9시 정각에. 그러면 9 o'clock 하면 무엇이었는데 at 9 o'clock 하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언제? 9시에. 어디에? 그 방 안에. 자, car 한 뭐예요? car 자동차죠. 근데 by car 한 무슨 뜻이에요? 자, by car 하면 차를 타고서 이 뜻이죠. 차를 타고. 차를 타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무엇이었죠? 예, 분명히 무엇이었는데 자동 무엇 자동차. 근데 이거 붙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차를 타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한 뭐예요? you 너를 너죠 너. 근데 for you 한 뭐예요? for you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이런 말 붙여서 I bought this chocolate for you. I bought this chocolate. 내가 이 초콜릿 샀대죠. For you. 왜 샀대요? 그렇죠. You만 하면 무엇이죠? 무엇? 너. 근데 for you 하니까 뭐 됐어요? Why 됐죠? 어? 가만 보니까 이거 where고, 이거 when이고, 이거 how고, 이거 why네. 앞제비 씨, 전치사가 하는 짓은 무슨 씨를 무슨 씨로 바꿔주는 거지 이거? 무슨 씨를 이름 씨를 어찌 씨로 바꿔주고. 어떤 씨도 됩니다. 어떤 씨도 되고 어찌 씨를 바꿔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다섯 가지 전치사, 형용사, 부사. 자, 어찌 씨는 보통 선생님들은 부사라고 얘기하는 부사. 부사 말고 나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씨고요. 됐습니까? 6학년이면 이런 것들 알아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제 엄마 진짜 많이 들었죠. 이런 것들. 귀에 딱쟁이 안 떴죠. 알 때도 됐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in the mode는 여기서 무슨 시동어리야 이거? 어찌 시동어리죠. 왜? 왜 어찌 시동어리죠? In the mode, 그냥 이렇게 대박. In the mode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러니까 어찌 시동어리는 말이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I, 이번에 pulled 해서 안 되니까 이번에 I pushed and pushed. 난 뭐하고 뭐했다? 또 밀었다. 이 말이죠. 밀고 또 밀었다. 해결됐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문장 나왔죠. My wagon. 누가? My wagon이. 어찌 어떤 상태였다? 그렇죠. 여전히 꼼짝 못하는 상태였다. 꼼짝 달싹 안 했다. 자, 끊어읽기 규칙. 제일 먼저 못 찾는다.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찾죠? 그렇죠. 그 다음 못 찾아요. 뭐뭐 한다를 찾죠. 그래서 한 덩어리 취급합니다. 누가 뭐 한다? 그 다음 규칙, 끊어읽기 규칙인 그 다음 규칙은 그렇죠. 육하 원칙에 대한 대답을 자르는 거죠. 그렇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됐습니까? 마지막 규칙은 우리말에 없는 것을 찾아내는 규칙이죠. 무슨 씨가 어디로 간 거, 어떤 씨가 뒤로 간 거 찾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누가 뭐 했다네요. 누가? My friend Lisa가 뭐 했다? came 했다. 됐습니까? 내 친구 리사가 왔다. 그 말이죠. 내
내 친구 이제 왔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선생님이 뭐 번호 몇 개 쓰겠어요? 네 개 쓰겠어. 헬프하면 뭔 뜻이에요? 헬프하면 헬프는 돕다라는 하다시죠. 하다시 앞에 뭐가 붙으면 투가 붙으면 첫 번째 뜻 뭐? 돕는 것. 두 번째 뜻 돕기 위해. 또 이건 마지막이고 돕기 위한. 그 다음에 뭐? 도와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런 뜻으로 바뀐다 했죠. 나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내 친구 리사가 왔대 해놓고 to help가 붙었어.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잘 어울려요? 그렇죠. 돕기 위하여.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죠?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돕기 위하여인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둘 다 알겠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돕? 어? 아~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러면 하다시가 무슨 뜻이었어요? 어찌시겠어? 왜 어찌시라고 그러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죠. 왜 왔다? 왜 왔다고? 왜 왔어? 리사가 왜 왔어? 돕기 위하여. 맞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To help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 Why? 자, 안만 길어봤자 귀찮으니까. 맞습니까? 선생님, 가끔가다 안만 길어봤자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이러면 he냐, she냐, it이냐, they냐 이거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My friend Lisa는 딱 봐도 이름이 여자 이름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she죠. 네가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o she? 네가 맞아. 뭐? She. Why did she come? 그렇죠? 맞습니까? came은 뭐에 무슨 형이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뭐 들어있어? did가 들어있잖아. 그럼 why did she come? 그녀가 왜 왔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녀가 왜 왔니? why did she come? 그녀가 왔습니다. she came. 왜? to help.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걸 보고 학교, 중학교 올라가면 막 되게 어렵게 가르쳐줄 거야.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무슨 씨가 부사라 했더라? 어찌시라고 했죠 아까. 하다시가 어찌시 됐다 이 말입니다. 투를 붙여서. 그렇습니까? 그걸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은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오케이. 아따 힘들다. 오케이. 리사가 도와주려고 왔으니까 이제서 역할 분담하면 되겠고. 그렇죠? 나는 뭐 했고? 나는 당겼고. 그리고 누구는? 밀었다. 그렇습니까? 밀려면 외건에 어디에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난 당기고 리사는 밀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누가 뭐 했습니까? 누가? 더 외건이 뭐 했다? 롤드 했죠. 그렇죠? 굴러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out of the mud는 어떤 뜻이니까? 진흙 밖으로 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out of를 보고 먼치사 전치사니까 what을 where로 바꿔주는 거죠. 무엇을 어디로 바꿔주는 거죠. 무엇 진흙 어디로 진흙 밖으로. 전치사가 하는 짓은 이름 씨를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바꿔주고 이 경우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이 속에 숨어있는 거 앞으로 빼고 이거 where 집어던지면 where Did it roll? 하면 되겠죠. 그게 어디로 굴러갔니? 라는 질문이죠. Where did it roll? Out of the mud. 어디로? 진흙 밖으로. 그 다음에 out of의 반대말이 뭐였더라? Into 였죠. 뭐 밖으로? Out of. 뭐 속으로? Into. 진이 지난 시간에도 내가 into 가르쳤을 때 표정이 똑같았어.
됐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도 out of에 맞는 말이 into 달다. 그리고 이번에도 알겠어. 됐습니다. 보통 이제 한 다섯 번 똑같은 얘기 해도 학생들이 압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 남았죠. 오케이. Suddenly 무슨 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찌 갑자기 됐습니까? 갑자기 누가 리사가 뭐 했다?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면 얘는 비동사는 자 비동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비동사는 몇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무슨 뜻과? 그럼 여기선 당연히 무슨 뜻이야? 있다. 갑자기 누가 뭐 했다? 시제가 과거니까 누가 뭐 했다? 리사가 있었다. 어디에? 있는 뭐 지능 속에. 됐습니까? 갑자기 리사가 지능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통문장 수업 다 한 거죠? 오케이.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balloon. 네, 통문장 시험 치겠죠, 이제. 아니요. 내일 할 거 미리 얘기할까요? 잘 안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최소 2차 시험, 아, 최소 말고. 최소 말고 몸이잖아, 몸. 됐습니까? 몸 2차. 그 다음에 얘 한 번 더 치고. 됐습니까? 얘 1차. 4개네요, 4개 할 거. 됐습니까? 얘랑 패턴 영어는 아니고요. 지금 안 넣어놨죠. 뭐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이거. 통문장 이제 선생님이 만들어 놓겠죠. 맞습니까?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난 뭐 누르겠어요? 컨트롤 C를 누르겠죠. 그렇죠? 컨트롤 V를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옆에다 뜻을 막 다다다다다 치겠죠. 냉 자, 그러니까 이거 다 주니어 리딩 투부터 이제 곧 시작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일단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 1차 시험 치겠죠. 오늘 숙제죠. 처음 하는 거. 이건 단어예요. 주니어 리딩 투터는 단어, 몸도 단어와 예문. 예문은 고르기.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얘 통문장 카드 이제 만들어서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얘 한 번 더 시험 칠 거고, 그 다음에 아 요렇게 요거랑 지금 없는 카드 하나 더 해서 네 개를 학습하시면 되겠네요. 아니요? 아직 시간 한참 남았는데. 아니네. 시간 다 됐네. 오케이. 자, 문제 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더 벌룬이 뭐 했다? 더 벌룬이 뭐 했다겠어요? In the tree가 나무 안에 이 말이죠. 그러면 풍선이 나무 안에 뭐 했답니까, 이거? 응? 그렇죠. 가스터기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가스터기고. 그렇습니까? 더 버논이 뭐 했다? 가스터. 걸렸다. 어디에? 나무에. 그 다음에 더 버스 is very late. 누가 어떻답니까? 그렇죠. 버스가 엄청 늦대죠. 그러면 it is 뭐겠어? It is still not here. 여전히 어찌 여기에 없다? 어찌 여기에 없다? 여전히 여기에 안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Scream at me가 뭐예요? Scream at me? Scream at me가 뭐였어요? 모르죠. 그렇죠. Scream at me.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죠. I was scared. 내가 뭐 했대요? 내가 겁먹었대도 그렇지. 두려워했대도. 그러면 he가 어찌 scream at me 했겠어? 그렇죠. He suddenly scream at me. 갑자기 나한테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 was scared. 겁먹었다. 그 다음에 the basketball이 down the hill이 뭐예요? 언덕 아래로죠. 언덕 아래로. 그럼 그 농구공이 언덕 아래로 뭐 했겠어? 그 rolled 한 거죠. The basketball rolled down the hill. 그 다음에 what is the wagon? What is?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에? In the wagon. 수레 안에 뭐가 있는지 묻고 있죠? 뭐가 있어요? 박스요. 그렇죠. 박스. 어떤 박스?
A heavy box가 있었죠. 그렇습니까? 무거우니까 진흙에 빠진 거죠. 그 다음에 where did the wagon get stuck? 그래서 어디에 did it get stuck 걸렸냐? 그래서 it이 뭐했다? it이 뭐했습니까? it got stuck 어디에? in the mud를 찾아보니까 없죠? 그러면 그나마 제일 답이랑 비슷한 게 it's on the path 그렇습니까? 길에서 걸렸단 말이죠. 길에 뭐가 있어서? 그래서 머드가 있어서 걸린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at did she do? 뭐 했냐 이 말이죠. 리사가 뭐 했습니까? 오케이. 원래는 뭐 했다를 찾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푸시를 찾고 있었죠. 근데 푸시 the wagon 있습니까? 없죠. 그럼 제일 다 비슷한 건? 그렇죠. Fall in the mud. 진흙에 뭐 했다? Stir the mud. 무슨 뜻이길래? 그렇죠. 단어 공부 안 한 거 티 엄청 나시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단어 시험 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스터는 분명히 내가 단어 카드에 넣어놨어요. 그렇습니까? 스터. 단어 카드에 분명히 넣어놨죠. 스터. 기억이 안 나. 선반이다. 쉘프다. 오케이. 단어 카드에 분명히 여기에 제일 마지막 카드에 넣어놨죠.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네? 책 말이야? 다음 시간은 필요 없고, 다다음 시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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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청소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청소하지. 맨날 이렇게 하다니까 우리. 근데 멋져라 멋져 조금 할 거예요. 잘했다. 벌써 또 이렇게 하고 멋져. 이를 왜 이렇게? 때문에 늦었죠. 유리를 벌써 깨는 거? 이거는. 아, 땡큐. 그래서 엄마가 칭찬하셨겠네? 저요? 어. 엄마가요? 어. 엄마가 그냥, 어떻게 깼냐면서, 한숨을 쉬시고 그냥 풀어주세요. 뭐, 어떻게 깼는데? 아, 저요? 치마 장난치다가, 탁 치니까 좋다고 깨졌어요. 응? 그 창문이 잘못한 거네, 그치? 창문이 지름이 이성인데. 그러니까 창문이 잘못한 거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똥똥
제 반에서도 친구와 평소에 남았던 거가 생각이 났고 아니 그 반에서 쌤이 유리 근처에서 남았는데 토마스 걸쳐서 먹는데 와우 맛있겠다 냠냠냠 오케이 누구야?